힘들어. 요. 저 지금 이어폰 꼈는데 마이크 여기로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은 여기로 소리가 들려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이어폰 쪽이야? 잘 들려? 아, 화면? 아, 두 번째야? 뭐야, 이어폰을 낄 필요가 없잖아. 곧 여우 찐 방금 진영이랑 통화했거든. 진영 목소리 그냥 죽을라 하던데. 아, 산책한 게 아니라 제가 또 군대 간다고 이렇게 놀고 마시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운동 갔다가 잠깐 근처 걷고 있어. 내가 길 치여가지고 막 딴 데로 새지는 못하겠고. 머리 보여달라고? 그냥 갈 때 사진 뜨겠지 뭐. 만약에 뭐 굳이 또 그걸 또 보여달라 그러니. 똑같지 뭐, 빠박이들 다 똑같지 뭐. 안 돼. 힘들어. 이제 운동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체력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그나마 활동하면서 좀 좋아졌다가, 예, 밥 먹고 운동하는 겁니다. 에이 브로, what the? Hello. Okay,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home. 집 가는 길. 야, 요즘도 집 앞에 사생이 있더라. 찾자고 이 새끼들아 이씨. 나 정국이 형 아닌데. 아, 정국이 형한테 그 운동 좀 배우고 싶긴 하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못 배워가지고 당분간 1년 6개월 동안. 진영 갔나? 운동할 시간에 국군 아, 그럼 가서 외우면 되지. 뭘 굳이 지금 외워가. 나 암기는 잘해. 하... Show your h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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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할게요. I won't.
있죠. 마해. 네, 나중에. 좀 이따. 적어도 진짜 가기 하루 전. At least. 진짜. 안 된다고, 안 보여준다고. 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 미리 며칠 전에 봐서 뭐 해. 안 그래? 나 집 갈 때, 아, 집 잠깐 들어갈 때는 이거 인터넷 끊긴다. 그래서 잠깐 끊길 거야. 아유, 힘들어라. 멍멍이다. 멍멍. 비베 다시 내가 올 거야. 전역하고 내가 올 거야. 나는 나란 네가 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어? 가사가 이게 맞나? I'll be back. 야, 날씨가 너무 좋다. 겨울이 최고야. 머리를 보여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란 거야, 말란 거야. I'll be back. 다 왔당. 잠시만. 에차.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문은 고칠 때가 됐는데. 어.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취소했습니다. 이제 끊길 거야. 다 탈렸는데. 됐다. 잠시만. 와이파이를. 그렇지. 그렇지. 요. 다시 왔다. 집이 좀 조금 지저분한데. 건조기는 잘 돌아가고 있구만. 좋았어. 오랜만이죠, 라이브. 제가 막 싱숭생숭해서 라이브를 안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것저것 정리할 것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운동 빡셌다. 야, 그렇게 운동하고 하는데도 붓기가 좀 안 빠진 것 같다. 안 되는데. 잠시만. 근데 지금 나시를 입고 있는데 상태가. 야, 그래도 오늘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기 뭐야,
24분 만에 300칼로리 태우고 그리고 요즘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어플로 정국 without hair in 어? 정국 without hair is handsome? 머리 없어도 잘생겼다고? 아닐걸? 아닐 거야. 잠시만 이거 색깔 안 바뀌는 걸로 그렇지 이 조명을 제가 이름을 이자카야라고 저장해놨어요 이자카야 조명을 아유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집을 좀 정리를 해 놔야 정리를 해놓고 뭐 가서 쓸 것들도 좀 정리하고 그 저기 뭐야 위장 크림 그것도 좀 사놔야 되고 그리고 저기 은우한테 은우가 그거 줬어요 시계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계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랑 해가지고 은우가 줬어요 시계 땡샤크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계 잘 차고 갔다 오겠습니다 밤이를 유기했냐고? 미쳤어? 미쳤니? 내가 씨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 미안해 죽겠어 그래도 정말 믿을만한 곳에 밤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곳 아니었으면은 난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서 뭐 그때 만약에 이제 좀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겠죠 그때는 이제 밤이를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정말로 미안한 짓이에요 밤이한테 강아지들한테 여유가 안 생겼을 때 혹은 준비가 안 됐을 때 무턱대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 정말로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솔직히 후회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밤이를 이렇게 이제 자연분만한 곳에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대구까지 내려가서 분양을 받은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서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온 건데 또 밤이만 유독 혼자 빨겠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서 혼자 그 맘마를 못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갈게요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뭐야 그분이 원래 새끼 때는 사료를 먹이면 안 되는데 이제 몸집을 좀 불려놨더라고 사료를 먹여가지고 막 우유랑 그래가지고 막 엄청 따지고 나랑 막 그때 같이 동행해줬던 의전팀 형님이랑 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부랴부랴 데리고 왔는데 차 안에서 밤이가 멀미를 해가지고 차 안에 다 토하고 막내 옷에 살을 다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일주일 막 솔직히 상관 안 썼는데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화가 났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새끼 때부터 한또 1년 넘게 정도까지는 이제 같이 지내다가 이제 대형견이니까 훈련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물면 안 되니까 뭐 입마개 같은 건뭐 당연히 하겠지만 어디 외출 나갈 때 했는데 훈련 과정은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훈련을 받으면서 좀 바미가 좀 병이라고 해야 되나? 막안 그래도 예민한 친구인데 이제 막 그렇게 다 강아지를 케어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뭐라 해야 될까 시설이 그렇게 막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미가 뭐시기 균 같은 거나 혹은 뭐 치석이나 아니면 장 아니 피부 안 그래도 이제 예민한 친구인데 그게 좀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좀 데리고 와서 지내다가 어떤 지인들 통해서 이제 지금 케어해주는 곳을 찾았죠. 근데 밤에 거기 가서 너무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로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에서는 바미를 차라리 그쪽에 케어를 맡기고 내가 그냥 자주 들락날락하는 게 낫겠다. 근데 뭐안 그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최근에 바빴어가지고 해외 막 자주 나가면서 바미를 막 뭔가 저에 대한 분리불안이 딱히 없어서 거기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막 거기는 이제 본인 친구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본인이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소리를 좀 하고 싶어. 저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그게 진짜 마음적으로도 그다음 인간적으로도 혹은 그 강아지한테도 할 짓이 못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미안하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이렇게 자주 못 보는데도 좀 밝게 있어줘서 고마운 게 있죠. 그래서 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빠르게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다또 그렇게 하려고요. 밤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가 약간 제2의 동안 며칠 정도 약간 밤이의 여행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기 또한 며칠 좀 잠시 맡기고 하면서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케어하면 되게 밤이도 저도 꽤 여유롭고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풀떼기에서 노는 게 그게 소형견이나 중형견 같은 애들은 솔직히 잘 정보를 잘 몰라서 그렇겠다만 약간 대형견들이나 아니면 밤이처럼 이렇게 그 고관절 쪽이나 척추 부분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은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뛰는 것도 막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뛰어놀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주기적으로나 뭐 달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쭉 같이 가주고 가서 또 거기는 이제 약간 진짜 가족 같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코에 묻은 게 뭐냐고? 나 코에 뭐안 묻었는데. 아무튼 거기 사람들이랑 이제 말만 솔직히 거기는 이제 약간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막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요리 챙겨주시고 그런데 가서 이제 막 바베큐 파티도 하면서 진짜 군대만 갔다 오면 진짜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튼 밤이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서 지금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밤이를 유기를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못 번역된 거였으면 좋겠긴 한데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끝까지 챙길 생각이고 전 그리고 밤이 이후에는 안 키울 것 같아요, 강아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강아지의 시간이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이랑 너무 다르니까. 솔직히 강아지를 키우려면 솔직히 그 친구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패턴이 일정하게끔 그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몰랐던 거죠. 되게 바보 같았던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기 전에 쟤술 진짜 왕창 먹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막상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래서 냉장고에 보면은 술이 엄청 많은데 그 남은 게 엄청 많아. 볼까? 이야, 죽이네. 아우 쇼유. 너무 많아. 보여줄까? 잠시만 기다려. 좀 정리를 하고 보여줄게. 술이 얼마나 있냐면 데레덴 직관 거 아닙니다. 내돈내산. 아, 모자 벗을까 답답해 죽겠네. 잠시만. 내 머리임. 모자가 너무 땀에 쩔어가지고 볼캡으로 바꿨습니다. 뭐? 그다음 뭐? 나 모자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냐? 모자가 안 들어간. 이거 알아요? 호비형 그거? 호비형 그 시그니처? 머리 보여? 아이씨. 하차.
자, next song. What do you want?